안녕하세요. 뭡니까? 오늘 굉장히 네이버 메인에 대문짝만하게 어떤 연애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 켜기 전에 네이버를 딱 켜거든요. 뭔가 대중적인 이슈가 있으면 말을 하려고. 나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기사가 엄청나구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떤 기사였냐? 한소희 씨와 준열 씨가 결별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사람들 이제 속이 시원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려나? 그들은 속이 시원할까? 그 방구석에서 엉덩이 벅벅 긁으면서 내가 안 되는 연애 남도 안 되라. 무조건적인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제 속이 시원할까 싶습니다. 해정에 어서 오고. 그러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이중성. 분명히 맨 처음에는 해리 편 들다가 시간 지나니까 한소희 편 들고 뭐야? 이제는 해리 씨 인스타 가가지고 막 한소희 씨한테 말좀 해주세요. 뭐 이러다 사람 죽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언제는 해리 씨한테 가가지고 언니 잘했어요. 멋있어요. 이제는 왜 그러셨어요? 한소희 편 드는 사람 있던데? 막그 이러다 한소희 씨 죽겠어요 이러면서 막 해리 씨 인스타에 댓글 이런 거 달려 있던데. 뭐 제발 말잘 해달라고 뭐 이런 댓글도 달려 있더라고. 참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이거는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이거는 사고라는 표현보다 좀더 안타까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불상사. 아무튼 참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특히나 나는 이 SNS가 문제가 많이 있다 봅니다. SNS 중에서도 가계정 놈들이 주로 또막 루머 만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SNS에 이 가계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걸 내가 잘 몰랐는데 SNS 상에 참 그런 루머를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야, 옛날에 달샤벳이라는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한이 트위터 유저의 거짓된 선동으로 인해서 그 그룹이 해체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스토리를 우연히 나무위키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그 달샤벳이 그 B1A4였나? B1A4와 같이 합동 무대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질투가 생긴 팬이 트위터에 막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허위 사실이 막 도를 넘었어. 근데 웃긴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었거든요. 어떤 사실이었냐면은, 그 나는 잘 모르는데 음방이라고 하나요? 공방이라고 하나요? 전소영님 안녕하세요. 곰방이라고 하나요? 공방? 막 그런 거에서 막 자기 그 뭐야, 달샤벳 팬이 B1A4 팬을 강간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그 트위터를 올린 거야. 근데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빨리 뭐 수사해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당했다는 얘기가 하나 딱 올라오고, 어떡해요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저도 당했어요가 올라오는 거야. 저도 당했어요가 올라오면서, 근데 막상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뭐이 다이샵의 멤버 중에 그래서 그한 분이 뭐 우리 팬은 뭐 그럴 리 없다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난 그막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가지고 멘탈 다 날라가가지고 활동 못하고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 이거 나무위키에 쳐서 정확하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나무위키 달샵에 타면 나오거든. 나무위키 달샵에 타면은 요 사건이 나와. 여기 있네. 바나의 달샤벳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 사건. 이거 한번 한번 다뤄볼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봅시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사고요. 자, 사건 개요입니다. 2011년 B1A4와 달샤벳의 합동 무대를 시작으로 2012년 초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정점을 찍고 2013년 이후까지도 생명력을 가졌던 달샤벳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로 개념과 상식이 없는 낮은 연령대의 남자 아이돌 팬들에 의해 달샤벳과 그 팬덤인 달링이 강간, 성폭행, 욕설 등 비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되었다. 주 유포지는 트위터, 네이트판, 인스티즈, 쭉방 카페, UC 노벨, 카카오 스토리 등의 여초 커뮤니티. 사건의 발단. 달샤벳은 데뷔 초부터 응원봉 등 여러 사건으로 몇몇 팬덤과 트러블이 있는 상태였다. 그 중에서 가장 사이가 나빴던 팬덤이 B1A4 팬덤인 바나였는데, 다만 이들의 갈등은 달샤벳 측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응원봉 컬러, 동화책 표절 관련 이슈와는 무관했다. 대신 2011년 SBS 가요대전에서 달샤벳과 B1A4가 보여준 스킨십 퍼포먼스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특히 바로 씨와 세리 씨의 스킨십 퍼포먼스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초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B1A4는 나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요. 이런 팬덤의 특성으로 인해서 달샤벳과의 합동 무대에서 그리 과하지 않은 스킨십을 두고 꼬리를 쳤다며 우대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달샤벳 자체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반감이 이 달샤벳의 세리 씨에 향한 세리에 관한 무차별적인 루머 유포와 더러운 달샤벳이 우리 오빠 성추행한다. B1A4를 꼬셨다는 등의 악성 댓글로 실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파급력이 컸던 루머는 UC 노벨에서 퍼진 달샤벳 세리가 B1A4 팬을 촌년이라고 무시했다는 악성 루머였다. 이 루머는 과거 연예인 비리 사이트인 싸이틱에 관한 것이었으나 합동 공연 이후 글쓴이 본인이 당한 것처럼 조작하여 유포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합동 공연으로 달샤벳에 관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이 루머는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세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바나를 직접 거론하며 루머 유포를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바나는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자신들을 직접 지목했다며 세리를 재차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루머의 최초 유포자 본인이 B1A4 팬임을 직접 말했다. 그럼에도 결국 세리는 B1A4 팬덤을 직접 거론했다는 이유로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고, 사과를 했음에도 B1A4 팬 트위터에서는 달샤벳에 관한 조리돌림이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다 2012년 1월 8일, 달샤벳 팬을 사칭한 트위터 알 계정이 아육대 당일 B1A4 팬들을 강간하겠다는 트윗을 올렸고, 이 트윗만을 근거로 달샤벳 팬덤인 달링이 강간, 성폭행, 납치를 한다는 최악의 루머가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다. 모든 일의 시발점인 이 강간 트윗은 생성한 지 얼마 안된알 계정의 소행인 데다 스스로 계정명에서 달샤벳과 굳이 세리의 팬을 자처하며 B1A4 팬을 강간하겠다고 너무 대놓고 말했기에 진짜 달샤벳 팬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달샤벳을 싫어하는 누군가의 음해용 계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9일
강간 루머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먹던 컵라면을 던졌다. 흰색 차량을 이용해 납치해 강간을 한다. 길을 가다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달샤벳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납치해 간다. 이특이 순찰을 돌고 있다. 양요섭이 비오네이포에게 이 상황을 알려줘 비오네이포가 울고 있다. 샤이니 키의 여성 팬이 여자 화장실에서 달샤벳 남팬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와중에도 키 오빠의 이름이 쓰여진 플랜카드와 키 오빠의 이름만은 더럽힐 수 없어서 온몸으로 껴안아 훼손만은 막았다는 등의 허황된 망상이 줄을 잃었다. 위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 루머에 나온 강간 피해자는 당초 트위터 예고대로 비오네이포 팬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당시 인기 있던 그룹인 인피니트, 비스트, 샤이니 등 거대 팬덤뿐만 아니라 연예인 본인까지도 포괄하는 이른바 광역 어그로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달샤벳과 달링은 비오네이포 팬뿐만이 아닌 거대 남자 아이돌 팬덤들의 집단 린치를 당하게 되었다. 사건의 진실. 당연히 모든 루머는 단 한 줌의 진실도 없는 거짓말, 성범죄 무고였다. 실종되었다던 사람들은 핸드폰이 꺼졌거나 일찍 자는 바람에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루머는 24시간 안에 공식적으로 경찰 및 양 소속사에 의해 해명되었지만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 아이돌 팬은 대부분 그 해명을 믿지 않았다. 사건 이후에도 몇 달은 물론이고 1, 2년이 지나도 이 루머를 부분적으로나마 진실로 믿고 있던 비오네이포 팬이 있었을 정도. 해당 성범죄 무고 사건은 아이돌 루머로선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었다. 달샤벳이나 비오네이포 모두 톱 아이돌은 아닌 것과 아이돌 팬덤의 서브컬처적 폐쇄성을 감안해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만큼의 영향력은 있었으며 방송사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따로 특집을 만들기 위해 취재를 나올 정도였다. 결국 아이돌 팬덤계에서 달샤벳에겐 걸그룹으로서 치명적인 강간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게 되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 거짓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트위터발 루머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6월에는 세리가 아육대 관련해서 아이돌 팬덤을 고소해 9월이면 아이돌 팬덤 모두가 해체된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퍼졌다. 당시 많은 저연령층 아이돌 팬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고 트위터 같은 SNS에 마구잡이로 뿌려대며 달샤벳을 욕했다. 그러다 루머의 스케일이 점점 커지자 원래 달샤벳 소속사는 루머 해명을 안 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드디어 루머에 관련해 해명했다. 또 전주 뮤직뱅크에서 세리가 어깨빵을 시전하면서 째려봤다는 멘션이 급속도로 리트윗되었다. 하지만 그 무대는 가수들이 오가는 통로가 보이지 않아서 애초에 확인 자체가 불가하며 이를 근거로 달샤벳 팬이 트위터로 반박했지만 루머 유포자는 끝까지 우겼다. 사건 이후 이전부터 달샤벳은 그룹명 도용을 포함한 여러 구설수로 이미지가 훼손되어 왔고 팬덤도 크지 않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는 그룹이었다. 하지만 아육대 강간 루머 사건으로 이후 활동에 확실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모든 멤버들이 해피페이스와 재계약하지 않으면서 2018년 사실상 해체했다. 공식적인 가짜 뉴스 판명에도 불구하고 이 루머가 질긴 생명력을 가졌던 이유는 당시 비오네이포의 팬덤이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 인지 부조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 2012년엔 가수가 악성 댓글을 고소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도 꽤 많은 비오네이포 팬들은 해당 사건의 일부는 진실일 수도 있으며 잘 알지 못하면 말을 말라. 달샤벳이 먼저 비오네이포 욕해서 우리는 정당방위이며 쌍방과실이다. 달샤벳이 이전에 크고 작은 논란으로 적을 만들어둔 것이 문제다 라는 등의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시간이 많이 흐른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해당 사건이 일부 진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은 사장되었다. 하지만 주동자 바나 측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요지부동이라 팬덤 중 무개념은 일부였다. 반성의 의미로 달샤벳 스밍을 도왔으니 다 끝났다. 다른 팬덤도 같이 부화내동했다. 몇 년 지난 일인데 사과하면 된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또한 타 팬덤을 포함해 해당 사건에 부화내동했던 아이돌 팬들은 이 사건을 철없던 시절의 추억 따위로 회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오로지 피해자만이 사과한
집단 린치 무고 사건이 역사의 저편으로 잊혀지게 되는가 싶더니 2018년 4월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카연겔 웹툰이 희계를 갖고 2018년 12월, 2019년 1월 사이에 달샤벳 해체 시기와 맞물려 웹툰 중 실화에서 기반한 부분과 해당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점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동자임이 확실했던 바나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본격적으로 욕을 먹게 된 후 바나의 변명 레퍼토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1. 해당 사건은 당시 바나뿐만이 아닌 모든 팬덤이 저지른 린치이며 2. 당시의 바나와 현재의 바나는 탈덕 및 갈아타기로 인해 아예 다른 집단이 되었기에 현재의 바나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 두 주장이 일부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바나는 해당 사건에 단순히 부안해동했다고 욕을 먹은 것이 아니다. 해당 사건의 시작부터 전개, 결말, 그리고 추후 유포된 팬덤 해체 관련 추가 루머까지 모든 과정에 이들이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정황 자료가 상당수 남아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이다. 현재의 바나와 과거의 바나는 다르다는 주장 역시 집단과 개인의 개념을 자신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당장 B1A4 관련 유튜브 댓글만 봐도 자신이 데뷔 초 입덕 바나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아주 쉽게 또 다수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B1A4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팬은 분명히 현재에도 존재하며 이들이 저는 무결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아육대 관련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B1A4 팬인 개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단순히 무결한 개개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나라는 집단이 더 이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제 및 나치 극단주의자의 논리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개개인의 무결성을 집단의 확대에 적용하는 오류이다. 실제로 2012년에 아육대 사건을 일으켰던 바나들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사망해 이제 더 이상 B1A4의 좋은 감정을 가지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기적적으로 확인되더라도 2012년에 바나라는 집단이 달샤벳에게 성범죄 무고와 집단 린치를 가한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 사건에 부안해동했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표시하는 바나도 존재하고 이 사건 이후에 바나가 된 팬들도 달샤벳의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많은 바나들은 자신의 루머로 인한 피해자와 그 팬덤의 아픔에 관해 공감하기보단 우리 오빠와 자기가 속한 팬덤이 욕먹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과한 실드를 치거나 일부 또는 전체 사실을 왜곡, 부정, 물타기, 언급, 금지, 글 삭제, 신고하는 일을 지속했다. 사건 발발 이후 7년 만에 세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으며 수빈 역시 2020년 미스 백을 통해 사건을 언급하였다. 두 사람 모두 가해자를 남자 아이돌 팬덤 전체가 아닌 합동 무대를 한 남자 그룹 팬덤으로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 1999년 H.O.T 팬클럽의 베이비복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랄한 괴롭힘 사건, 후술할 인스피릿의 러블리즈 서지수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아이돌 팬클럽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행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대, 2010년대 이전의 한국 아이돌 팬덤의 맹목성이 극심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각 연예 기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들의 데뷔 전부터 철저히 신상 파악 및 해당 소속 연예인들을 향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2014년 11월에 그보다 더한 핵폭탄급 대재앙이 될 뻔했던 사건이 터졌다. 사실 서지수는 루머가 터질 당시에 해당 소속사의 입장, 지위가 달샤벳과는 차이가 컸다. 뭐 서지수 씨가 또 뭐 있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뭐지? 서지수 악성 루머 사건 이건 뭘까? 이거 뭐 있어? 이거 뭐야? 아니 여자 연예인은 악성 루머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뭔데? 뭐길래 이렇게 있지? 무슨 뭔 루머인지 잘 안 적혀있는데 여기는? 음성 녹음? 맴놀이 뭐야? 맴놀을 했다? 맴놀이 뭐야? 서지수 인성 논란이 일어났는데 멤버놀이가 맵놀이야? 뭔데? 성관계 사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 아이고 씨. 야 진짜 씨. 무섭다 무서워. 응? 왜 그러는 걸까? 참, 아무튼 요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참
이 선동 당하는 게 참 쉬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내가 말하지만 매번 말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착해서 그래요. 의심이 없어가지고 착해서 그래. 이 사실 이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착한 나라가 되면 좋은데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쁜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안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시청자가 이렇게 줄었지? 설마 바나가 듣고 있다가 화나가지고 나갔나? 설마 근데 바나가 저기에도 나와 있었지만 B1A4의 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팬들은 또 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확실히 그랬다 뭐 그런 거니까. 왜 분위기가 싸해졌죠? 채팅 아무것도 안 나오고 분위기 싸해졌네. 다 비욘세 팬이었나? 나도 비욘세 노래 그 뭐야 잘자요 굿나잇 많이 들었는데 잘자요 굿나잇 댄싱 인 더 문나잇 아무튼 뭐 루머는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다. 루머는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다. 와 씨 미친. 야 근데 나무위키에 뉴스도 나오네? 근데 엄청 말도 안 되는 뉴스 있어. 미친 뉴스. 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이걸 왜 집유해? 이건 징역 살아야지 이건 씨.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야 씨.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반의사, 의사에 반하면 불벌, 벌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했는데 왜 또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여기. 또... 근데 이런 인간들 뭐하는 인간들일까? 또 20대 남성이야? 성별 반대였으면 기각이었을 때 성별에 왜 자꾸 포인트를 잡고 저거는 그냥 인간 쓰레기지. 저거는 인간 쓰레기지. 또 성별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씁쓸합니다. 야 근데 진짜 고양이를 세탁기에 놓고 돌릴 생각을 사람이면 할 수 있어? 아니 진짜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하네. 너무 이 세상에는 나쁜 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이거 뭐야? 곽준빈 전효성의 플러팅? 연락처 교환? 아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그 사람은 공소 기각된 게 아니라 내가 좀 말을 잘 못했나? 공소 기각된 게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고 그 전에 공소 기각된 거는 스토킹에 관련해서 그 협박죄 스토킹도 하고 협박도 해가지고 협박죄 관련해서 피해자랑 그 남자랑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된 거고 이 고양이 돌린 이걸로는 이놈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습니다. 근데 형은 어떻게 나올지 선고를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선고가 아쉽긴 하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또 곽준빈 전효성의 플러팅? 아니 왜 자꾸 준빈 씨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거야? 이거 안 만날 거면서 안 만날 거잖아. 이 준빈 씨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말이야. 지금 준빈 씨 설레하잖아. 근데
준민 씨 좀 훈훈해졌는데? 좀 살 뺐네? 어? 좀 살이 빠졌네. 이게 뭐야? 야, 엑스포츠 뉴스 박세현 기자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곽준빈과 전효성이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내 관심을 모은다고요?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어? 준민 씨 어머님도 이런 생각 안 하겠다. 이거 진짜 이게 뭐 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내? 내가 이 방송 안 봤지만 안 봤지만은 불보듯 뻔한데 어? 어이가 없네. 어? 준빈의 심장과 뇌를 마비시킨 그녀. 이건 맞아. 녹았네. 녹았어. 어? 벌써 영혼 날라갔어. 영혼 날라갔어. 야, 곽준빈은 전효성에게 저보다 동생 같아요. 연하 좋아하세요? 라며 기습 플러팅을 했다. 이에 전효성은 저는 연하를 좋아한다. 제가 연하랑 잘 맞더라 라고 말했다. 곽준빈은 제가 어디 가면 이상형이 연하라고 하는데 방금 바뀌었다. 연하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했다. 또 곽준빈은 전효성과 술을 마시면 흑기사 해드릴까요? 라며 플러팅을 하기도 했다. 전효성과 연락처 교환에 성공하며 핑크빛 분위기를 이어나갔다고? 무슨 어? 아니 이거 무슨 차라리 우결을 찍어라. 차라리 우결을 찍어라. 그러면 내 인정하지. 그나마 우결은 그래도 대놓고 그 롤을 짜잖아. 아, 근데 이건 좀 너무하네. 이거 대본, 어? 너무하네, 이거. 아, 진짜. 아, 준빈 씨 응원합니다. 어? 그래도 좋겠어. 여자들, 예쁜 여자들 많이 만나고. 준빈 씨 좋겠네. 언제적 전효성이야? 아니, 한번 전효성은 끝까지 전효성이지? 어? 아니. 아직 아름다우시구만. 무슨 언제적 전효성이야. 무슨 누가 보면 한 40대 되는 줄 알겠어. 응? 아직도 현역이신데. 왜 그래요? 박준빈보다 다운님이 더 좋아요? 아유, 당연히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보다 곽튜브가 좋았으면 이 시간에 곽튜브 유튜브를 보고 있어야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를 당연히 더 좋아해야 돼요. 어? 저를 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많지 않아요? 30살 넘은 것 같던데. 아니, 뭐 30살 넘으면 넘을 수도 있지. 너무 어때? 응? 아니, 30살 넘으면 어때? 요즘은 뭐 신체 나이가 중요한 거지. 전효성 씨는 관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신체 나이는 20대야. 그리고 뭐 나이 많으면 어때? 어? 관리 잘하고 이렇게 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이 좋은 거죠. 그 누구야? 그 탤런트 중에 그분 누구지? 그 되게 예쁘신 탤런트 분 있잖아. 결혼하셨는데 그분 누구지? 그 아는 형님에 나와가지고 서장훈 씨 막 이렇게 넥타이 끌어당기면서 유혹하는 짤 있는 그분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김태희 전세대 미녀인데. 김태희 전세대 미녀. 아, 누구지? 약간 이영애 씨 세대 미녀거든요. 이영애 씨보다 한 단계 위야. 아, 여러분 몰라? 그 레전드 짤 있는데. 서장훈 씨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어? 야 해가지고 그 아 그래 김희선 그래 김희선 어? 김희선 씨도 지금 완전히 나는 연예계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김희선 씨보다 예쁜 연예인 몇 없다고 생각해요. 김희선 씨 얼마나 아름다운데. 김희선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나이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 나이가 사람들이 많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요. 아, 나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아, 그래. 제가 오늘 러닝 뛰고 왔는데 그 몸무게가 안 주는 거야. 몸무게가 안 주는데 체지방만 줄어. 의도치 않게 이 지방 커팅하면서 근육량은 유지하면서 의도치 않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체지방 곧 18%대 가요. 곧 18%대 갑니다. 저의 체지방률이
곧 18%대에 진입한다는 점. 지금 19.1%거든요. 체지방률이. 근육량은 애초에 거의 줄지 않았고, 근육량은 애초에 줄지 않았고 지금 지방만 커팅이 빡빡 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턱걸이도 하기 때문에 근육이 딱히 줄어들지 않지. 그리고 이 확실히 다시 건강한 이 러닝맨이 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 뭐랄까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좋아.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좋아요. 뭔가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항생제를 먹어서 그런 건지 운동해서 그런 건지 운동도 하고 항생제도 먹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필하는 거. 나 괜찮다. 나 괜찮다. 어필하는 거야.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바디 프로필 찍으실 거예요? 아이고 돈 아까워서 왜 찍어요? 아이고 집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눈바디로 찍거나 아니면 화장실 거울로 찍으면 되지. 그 바디 프로필 뭐 가가지고 어차피 그거 다 뽀샵이에요. 바디 프로필 그거 헬스장에서 그거 막 바프 뭐 찍기 뭐 3개월 코스 1개월 뭐 2개월 그거 돈 받죠? 그거 해봐. 그 나중 가면 있잖아. 몸 만들지도 않았거든? 근데 뽀샵으로 다 만든다? 그거 다 뽀샵이에요. 그거 씨. 나는 바디 프로필 찍은 사람들 중에 그거 진짜 지 몸인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뭔지 알아요? 바프 찍은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 그거 찍고 나서 운동 안 했대. 찍고 나서 놀았대. 그래서 지금은 몸이 다 망가졌대. 거짓말 안 해. 그때도 몸 안 좋았으면서. 포토샵이 복근 만들고 군살 집어넣고 근육에 명암 주고 다 했지. 뭘 만들어. 그리고 나는 바프 찍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왜 얼굴만 새하얗게 하고 몸은 씨 무슨 새까만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참기름 바르면 좋대. 근데 몸은 왜 시꺼멓게 그 근데 이유는 알아. 근육의 명암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얼굴도 좀 까맣게 해라. 얼굴은 하얗게 칠해 또. 왜 그러는 거야? 다 까맣게 하지 할 거면. 나는 그 진짜 사진 너무 이상해. 그 보디빌딩 하는 그 뭐야 피직스? 뭐지? 그 있잖아요. 보디빌딩 말고 예쁜 몸 하는 자랑하는 대회 있거든? 거기 그 나간 사람들 얼굴 보면은 얼굴만 하얘. 내가 보여줄까? 피직스였나? 피직스 아 뭐지? 피닉스 대회? 아 뭐였지? 이 뭐지? 아는 사람 없나? 아는 사람 없나? 피닉스 대회였나? 아닌데 뭐지? 피지크 대회. 이거 봐봐. 이 보면은 얼굴만 떠다닌다. 봐봐. 웃긴 게 있잖아. 흑인도 얼굴만 덜 까매. 흑인도 얼굴만 덜 까맣거든. 이 보면은 이거는 근데 그나마 나은 게 봐봐. 이거는 그나마 외국인들은 그나마 좀 나. 이 좀 난 이게 좀 자연스러워 보여. 오히려 여러분 이거 보면 얼굴만 떠다니죠. 근데 내가 이따가 보여줄 사진 보면은 경악할 거야. 이 봐봐. 이 사람 지금 누가 봐도 일단은 백인은 아니잖아. 근데 얼굴만 이렇지? 여기 이 백인 아저씨는 또 얼굴만 하얗잖아.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애초에 백인이었고 그래서 이해라도 해. 몸에만 발랐으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봐봐. 한국인들 보면은 한국인 대회 보면은 진짜 한국 피지크 대회 보면은 얼굴만 하얘가지고 얼굴만 하얗다니까. 아 근데 이러면 또 특정 이 나간 사람들 비난이 되잖아. 아 근데 비난은 아니야.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내가 볼 땐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 이분 우승하 일단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봐봐. 이상환 그랑프리를 차지한 근육의 위험 인 거는 알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 아니 얼굴도 칠해달라니까. 이게 이 기괴해 보여. 난 심지어 이게 무슨 마치 얼굴만 이렇게 똑 하고 갈아 끼운 것 같잖아. 이거 너무 그래.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이거를 대회 관계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나? 이 대회 관계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이걸 못할까? 왜이 얼굴에는 이걸 안 할까? 얼굴에도 좀 이걸 하지. 아니면 얼굴에 저걸 바르면 안 좋나? 얼굴에도 하면 안 좋나? 저 분명히 사실 얼굴에 뭐 다른 뭔가를 안 발랐을 거예요. 근데 몸에 저걸 바르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하얘 보이는 거일 텐데. 그러니까 내 말은 얼굴에도 발랐으면 좋겠다는 거야. 얼굴에도 발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태닝을 하더라도 얼굴도 했으면 좋겠다. 아쉽다 뭐 이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분들이시죠. 엄청난 분들이십니다. 와, 저몸 미쳤다. 아니 근데 이거 약안 먹어도 이게 돼? 이분은 그나마 얼굴에 좀 얼굴 덜 하얘가지고 그래도 좀 색깔 대비가 있긴 한데. 와, 씨, 미쳤다. 어떻게 이게 되냐?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 중에 약안 하는 사람이 없다던데.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지하철 못 타겠다. 지하철 탈때 혼자 두칸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하철 혼자 두 칸. 와 이분 얼굴 떠다니네. 와 근데 몸 진짜 미쳤다. 와 씨. 아니 이거는 야 이거 왕자 이거는 유, 이거 왕자는 여러분 요거는 성형해서 바꿔야 될 정도로 이거는 진짜 타고나는 거거든요. 근육 모양이? 이분 진짜 미쳤다. 이거 선명한 거 봐. 와, 나 이렇게 선명한 왕자 처음 봐. 와, 씨. 왕자가 이렇게 예뻐? 와, 미쳤다. 아니, 이런 몸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미쳤잖아요. 그냥 미쳤잖아, 이거는. 미쳤잖아. 그 피땀 눈물이 보이잖아. 피땀 눈물이 보이니까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씨. 와, 씨. 옛날 막 스파르타 300 전사 그런 느낌이다. 진짜 그 인체 해부도 느낌도 나네. 와, 씨. 아니, 무슨 그 동상 같아. 에이, 와, 씨. 동상 아니야? 이거 동상 아니야? 동상? 아, 근데 몸이 이러면 맨날 벗고 싶겠다. 그렇지 않아요? 몸이 이러면 제일 싫은 계절, 겨울. 왜냐면 못 벗잖아. 맨날 이거 벗어야 되는데 못 벗으니까 안 좋겠다. 에이, 야, 씨. 야, 나. 이분한테 로우킥 맞으면 나 다리 박살나. 야, 이게 허벅지. 나 이분한테 로우킥 한대 맞으면은 나 정강이 뼈 그냥 정강이 두 동강 나겠는데? 와, 여잔데 이거 이 정도로 키우는 게 진짜 힘들 텐데. 와, 씨, 미쳤어. 와, 말도 안 되는구나. 여자 피지크. 여자. 와,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웬만한 남자 한 4명은 싸워서 이기겠어요. 일단 나는 져. 일단 저는 집니다. 와씨. 너무 징그러. 이분은 뭐야? 이분 다리는 안 하는 건가? 이분은? 갑자기 너무 이상한 느낌이 이상한데? 다리는 그냥 일반 이거 분야가 다른가? 분야가 좀 다른가 봐. 황정석 씨가 누구예요? 와, 이 자세가 이게 딱그 무슨 자세인가 봐. 이거 봐봐. 또 이렇네. 얼굴만 하얀 거 이거. 이거 고쳐야 된다니까? 와, 근데 몸 좋은데 문신은 왜 하는 거야? 아, 문신 안 하면 좋은데. 문신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문신을 왜 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 어마무시하시다. 문신이랑은 별개로 또 문신이 아쉬울 뿐 몸은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아, 그 배우 황석정 씨. 아, 나 황정석 씨인 줄 알았어. 근데 기안84도 몸 좋은데. 기안84 몸. 어디 갔지? 아, 갑자기 상대적으로 보니까 너무 빈약하다. 아니 상대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너무 빈약하네. 가슴이 너무 없네. 너무 가슴이 없네. 상대적으로 아쉽네. 야 이분 그분 아니야. 성훈 씨 헬스 트레이너. 성훈 씨 헬스 트레이너. 근데 나는 연예인 중에서 몸 제일 예쁜 사람 나는 B 씨라고 봐. B 씨가 딱그이 슬림 탄탄의 정석. 딱 예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크신데.
왜 과거 몸만 나오지? 어, 왜 과거 몸만, 지금은 더 큰데? 최근 몸 어딨지? 어? 이거 아닌데? 최근 몸이 왜 안 나오지? 정지훈으로 해야 되나? 정지훈 최근 몸 왜 안 나오지? 깡깡으로 해야 되나? 깡 최근 몸? 어, 안 나오는데? 레인 최근 몸 왜 안 나오지? 그 영화는 아마 닌자 어쌔신일 거야. 그때 체지방이 없었을걸? 아, 왜 안 나오지? 김태희 남편 최근 몸 아, 왜 안 나오지? 비 최근 아, 이 최근의 몸을 이렇게 보여준 게 왜 없지? 아, 이게 최근인가? 와, 근데 미쳤다. 어, 닌자 어센신 때가 이때 진짜 몸이 미쳤지. 이때야. 이거 봐봐. 이거. 야. 근데 그 김종국 씨가 그런 말 하더라.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 괜히 근육 운동하면 근육 커질까 봐 안 한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김종국 씨 몸 어디 갔어? 요 사람들이 요렇게 될까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요렇게 될까봐. 근데 요렇게 되려면 한 2, 30년 해야 돼. 이렇게 되려면 2, 30년 해야 돼. 약 먹으면은 빨리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되려면 2, 30년을 해야 된다고. 절대 이렇게 되지가 않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가 않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실 현실적 헬스 3년 차 하면은, 현실 헬스 몸매 이런 거 안 나오나? 안 나오지? 헬스 1년. 그래, 헬스 1년 하면은, 잠깐만, 너무 열심히 안 하는데. 헬스 1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구랍니다. 헬스 1년 아니에요. 더했어. 진짜 현실적 헬스 1년은, 아, 이 사람? 어, 이 사람이 현실적 헬스 1년 같아요. 어, 왜냐면 사람들이 헬스 한다 해놓고 1년을 꾸준히 안 하거든.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실적인 것 같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헬스 1년은 약간 거짓말 같아. 아, 멋있네. 그래, 이 사람 헬스 1년 같아. 좀 헬스 1년 느낌 나네요. 헬스 1년 느낌 나. 요 사람도 좀 헬스 1년 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놈의 남정네들은 뭐 이렇게 지 인터넷에 이걸, 어? 지 몸 사진을 뭐 이렇게 올렸냐? 이래서 문제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많아? 어? 아니, 내가 뭐 남자 헬스 1년이라 친 것도 아닌데, 뭐 남정네들밖에 없어. 이게 또 다 거짓말이야. 1년 거짓말 하네. 어? 1년은 무슨 더 했으면서. 여자 진짜 오랜만에 여자 나왔다. 다 남자. 어, 여자다. 여자. 남자. 야, 뭔 놈의 이 남정네들은, 어? 도대체 그 시기가 있나 봐. 이 몸을 자랑하고 싶은 시기가, 어? 들끓는 그 시기가 있나 봐요. 이게 지금 내가 남자 1년이라고 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그냥 지금 사진 나오는 거 다 눌러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밖에 없어. 근데 여자는 이 운동을 한 거야? 간혹 올라오는 이 여자 사진들은 운동을 한 거야? 그냥 마른 분 아니야? 이분은 좀 하신 것 같은데. 한 거라고? 아, 나는 거울 앞에서 안 저래. 난 사진으로 남겨두진 않아. 나는 그냥 그 눈바디하고 말아. 근데 나도 과거에는 사진으로 기록해두던 때가 있었지. 과거에는 기록해두던 때가 있었어. 김수현 씨도 몸 예쁘죠. 근데 나는 드라마에 맨날 툭하면 남자 연예인 샤워신 나오잖아. 여자 연예인 샤워신은 왜 안 보내줘? 이거, 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자 연예인도 샤워신 해줘. 어? 여자 연예인도 뽐내고 싶을 때 거 아니야. 여자 연예인도 샤워신 해줘. 왜 남자 연예인만 샤워신 해가지고, 어?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불공평하게 하냐 말이야. 여자 연예인도 샤워신 해줘. 왜 꾸금이 돼? 남자 연예인은 샤워신 하면 안 꾸금이고, 왜 여자는 샤워신 하면 꾸금이야? 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자의 몸이나 남자의 몸이나 똑같아. 똑같아. 일단 속옷 벗고 해달라고 건의하세요. 야, 지현님 저 경찰 조사 받으라고 나 방송 못하게 하려고. 나 구치소 들어가게 하려고요? 어? 뉴스에서 보겠네. 한 남성 속옷 벗어달라고 건의해. 물의. 어디까지 보시려고요?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그냥 나는 공평하면 좋지 않나요? 공평하게 하면 좋지 왜. 은큼해. 순수하신 줄 알았는데? 더님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그러면은 남자로서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의 몸을 좋아해야지. 그럼 내가 뭐 김수현 씨 멋있어요. 김수현 씨 샤워신 미쳐요. 내가 이러면 더 이상해. 그럼 나 홍석천 씨처럼 보석함 만들어가지고 남자 연예인들 나의 보석함에 한 명씩 넣고 막 그게 더 이상하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제가 게이인 것이 좋은가? 게이인 것이 좋은가? 여캠 탐방은 또 뭐야? 나는 아저씨 캠 좋아한다니까. 아캠. 나 아저씨 캠 좋아해. 아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캠방은 아저씨 캠방. 아저씨도 나이 제한이 있어. 40세 넘어야 돼. 39세 이런 거 안 돼. 40세 넘어야 그때부터 제가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캠방이 좋아. 자, 2부 트위치에서 음악 라디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에서 만나요. 안녕.